자, 따라합니다. 너의 사는 날에 능력이 있으리라. 옆 사람한테 선포합니다. 너의 사는 날에 능력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저는 매일 아침 해가 뜨고 또 해가 지는 광경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묵상합니다. 그냥 지나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새소리, 풀 한 포기, 요만한 꽃. 그래서 제가 사진작가지만은 요런 아주 접사할 때 어우 너무 신기해요. 해가 뜨고 지고 이 광경 바라볼 때마다 와, 하나님의 그큰 은혜를 묵상합니다. 초록 잎사귀로 옷 입은 언덕, 태양빛에 밝게 빛나는 바다를 바라보고 아름다움으로 가득한 경치를 바라보고 있으면 정말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 우리 삶에 밤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삶에 밤이 없다면. 밤이 없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또 다른 아름다움을 발견하지 못할 겁니다. 밤하늘을 비추는 달, 수줍게 빛나는 별들, 어둠 속에서 조용히 자라나는 생명의 성장 같은 아름다움 말입니다. 우리 오다 보면은 거기에 코스모스 그 꽃들이 이렇게 있는데 밤새 불을 켜놓으면요 얘들이 자라지 못해요. 꽃이 피질 못해요. 근데 불을 꺼놓으면 밤에 얘들이 밤에 피어나요. 일을 해서. 겨울이라는 계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름의 꽃들이 모두 시들고 죽을 때 우리는 실망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겨울이 없다면 우리는 수정같이 반짝이는 눈을 볼수 없습니다. 처마 밑에 꽃처럼 매달린 아름다운 고드름도 볼수 없습니다. 이처럼 겨울은요, 우리에게서 하나의 아름다움을 가져가고 또 다른 아름다움을 가져다 줍니다. 아름다움을 가져가고 또 아름다움을 가져와요. 여러분, 아침과 저녁, 여름과 겨울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죄와 우리의 문제, 우리의 고통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놀라운 수단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단이 돼요. 만약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도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고난이라는 학교에서 통과했고, 어마어마한 30년의 세월의 그 고난의 학교에서 통과는 했는데 또 통과해야 되는 거죠. 만약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도 없었을 거예요. 내가 사는 날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시작.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와, 멋있다.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의 약속을 주십니다. 아멘. 수많은 세월을 강단했지만, 얼굴을 써서 나오고 있지만, 속으로는 두근두근, 어떡하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막, 와, 막상 원고를 놓고 설교를 시작하면 성령님이 딱 붙잡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약속해 주셨어요. 받으신 분 마음에.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역사하게 했고, 우리의 약점들 때문에 성령님의 불의 혀 같은 능력으로 임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길을 잃고 방황했기 때문에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찾아오셨어요. 오셨어요. 여러분, 오늘 인생의 계절이 겨울과 같고
밤과 같이 어두운 자가 있습니까? 오늘 새로운 은혜의 계절로 다가오시는 하나님, 강한 팔로 붙드시사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할 은혜의 조각들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말씀 꼭 붙잡으세요.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귀한 약속의 빛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바르게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정연아 이거 고쳐야 돼, 이거 안 돼, 안 돼도 자기가 여호와의 빛을 비춰서 자기가 발견해야 돼요. 자기가 자기를 주님의 빛에 비춰줘서 자기를 발견하지 못하면은 내가 미친 사람 되는 거예요. 쟤 왜 저래? 뭐가? 그래야 안 그래요? 자기가 자기를 발견하지 못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는 볼 수 없지만 성령이 조명하시고 빛이 들어갈 때, 어머나 내 안에 이런 어둠이 있구나. 여러분은 언제 연약함을 느끼십니까? 못 느껴요? 저는 연약함이란 단어를 묵상해 보면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공통적으로 연약함을 느끼는 것들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입니다. 특별히 목사님들이 더 그러지 않을까.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중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너는 달려가서 내가 명하는 이런 일을 하라고 사명을 받은 분이 계실 겁니다. 처음에는 기쁨으로 믿음으로 그 사명에 순종합니다. 그러나 생각지도 않은 고난과 시험의 파도가 불어올 때, 그리고 수없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오 주여, 제게 더 많은 힘을 주옵소서. 주님이 아니고는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약합니다. 수없이 합니다. 여러분, 저도 사역하면서 이런 연약함을 느낄 때가 수천 번, 수만 번 있었습니다. 강단에 막 당당하게 올라가는 것 같지만은 그 강단에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또 서가지고 성님한테 아우 쟤들이 뭐라고 할까? 저 설교 잘한다 못한다 어떡할까? 이런 게 왜 없겠어요? 있죠. 강단에 서기 전에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할지 모를 때도 있고, 내 안에 흘러넘치던 성령의 열정도 메마를 때가 있습니다. 침이 바싹바싹 마르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너무 많았어요. 마치 마르고 죽은 듯한 샘물이 얼마 남지 않은 물방울로 흘러보내듯 저는 수도 없이 연약함을 느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나가서 우리가 영육간의 고통을 경험할 때 약함을 경험합니다. 육신의 질병이 찾아오거나 마음의 상처를 입을 때 우리는 그 고통으로 인하여 너무 쉽게 투덜거립니다. 남의 것까지 다 데려다가 남 것까지 다 데려다가 지 하나도 감당 못하면서 남 것까지 다 데려다가 투덜거려. 하늘을 향해 들고 있던 머리를 숙이고 일리야처럼 질병에 로든 나무에서 나를 죽여주십시오라고 외칠 때가 있습니다.
마른 땅에 있을 때는 우리는 훌륭한 선원이었지만 바다에 나가서 거친 파도를 마주칠 때 우리는 요나처럼 배 밑바다에 가서 침체에 빠지고 영적 전쟁이 시작하기 전만 해도 담대한 군인이었던 우리가 막상 전투기 시작하게 되면 도망가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삶에 타고 오는 고통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에요. 있어요? 없어요? 우리의 반응이에요. 그리고 이 고통 앞에 누구나 연약함을 드러내고 맙니다. 세 번째, 시험이 우리를 연약하게 합니다. 저는 휴식의 시간을 가질 때 산 위에 올라가서 숲속길을 걸었던 적이 있습니다. 덴버 가서 부흥에 갔다가 하루 시간 있을 때 그러나 바위같이 견고하게 서 있는 한 나무를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나무 아래 서서 그 기둥을 붙들고 오는 힘을 다해서 흔들어 보았지만 그 나무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는 채 딱 서 있어요. 태양이 내리비치고 비가 쏟아지고 겨울에 많은 서리와 눈이 그 나무에 내렸지만 그 나무는 여전히 굳세고 견고하게 서 있습니다. 서 있어요. 그런데 며칠이 지난 후 그 나무에 다시 가봤을 때 그 나무는 땅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나뭇가지는 꺾여 있었고 그 기둥은 두 조각으로 쪼개져 있었습니다. 왜 그런지 알아봤더니 전날 밤 엄청난 바람과 번개가 쳐서 그 나무를 쓰러뜨렸다고 합니다. 이처럼 저는 사유하면서 이 나무처럼 강하고 힘센 성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도 그들을 흔들 수 없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삶 속에 시험의 바람이 불어올 때 낙심의 번개가 칠 때 그 사람들은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평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세상으로 나아가면서 믿음의 뿌리가 쓰러지는 것을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아마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믿음이 굳건합니다. 나는 그런 사람과는 다릅니다. 나는 죄의 시험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절대로 자신할 수 없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각자가 약점들이 있어요. 그리스 신화를 보면요, 테티스가 아킬레스를 하데스의 강물에 담갔을 때 강물에 잠겨있는 부분은 무적의 몸이었지만 그의 발꿈치는 담겨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파르스는 바로 그 발꿈치에 화살을 탁 쏘고 아킬레스는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어요. 이처럼 여러분은 내가 믿음과 성령의 충만으로 쌓여 있어서 어떤 상처도 입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발꿈치가 있어요. 약점이 있다고요. 마귀의 화살이 뚫을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반드시 입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전신갑주. 그래서 우리 믿음의 갑옷에 마귀의 화살이 뚫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어떤 틈도 남겨둬서는 안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는 정말 악합니다. 어떨 때는 그 사람이 말하는 것 같지만 그 마귀의 말하고 꼭 입맞춰서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대책 없어. 마귀가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약하다는 게 악하다고요. 정말 교활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부분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약점을 다 알고 있어요. 잘하는 것도 못하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같이 한다? 다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요. 백제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렇죠? 백제. 이 나라의 마지막 왕인 의자왕은 외국과의 전쟁에서 전혀 기죽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싸웠습니다. 기가 안 죽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왕은 항복했고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다고 합니다. 조금 전까지 당당하게 싸우던 왕이 갑자기 항복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바로 그의 부하 중 가장 충신이었던 장군이 왕을 배신하고 적군에게 가서 모든 비밀을 다 말했기 때문이에요. 이 성의 약점이 어딘지, 성의 비밀 통로가 어딘지를 다 말해줬기 때문에 의자왕은 그 통로로 침입을 받아서 전쟁에서 패배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단을 향하여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는 존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마귀는 우리 마음속의 뒤쪽 길, 나만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비밀 통로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모든 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십시오. 여러분 기도할 줄 모른다 하지 말고 지금 사단 역사하면 예수 피만 찾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연약함을 느끼며 사는 우리에게 주님의 주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그 약속이 뭐예요?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다시 한번 시작.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라. 아멘, 아멘, 아멘. 믿는 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이 약속이 믿어질지어다. 약속. 여러분 이 약속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의미가 무엇입니까? 첫째, 이 약속은 확실히 보장된 약속이에요. 확실히 보장된 약속. 여러분 약속이라는 것이 그것이 성취되리라는 좋은 보증이 없다면 아무것도 안 돼요. 약속한 만큼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면 사람들이 아무리 큰 약속을 해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참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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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전능자 하나님의 금고에는 인간의 믿음이나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성취할 만한 풍성한 은혜와 축복,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그 약속을 받을지어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을지어다. 받을지어다. 믿을지어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믿음을 견고하게 지키십시오. 믿음을.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섭리로 다스리시는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믿을만하지 않아요? 어?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어 주신대요. 그것도 약속이에요. 눈앞에 증거가 보이지 않아서 염려되십니까? 그렇다면 과거 믿음의 선조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아멘. 누가 홍해를 가르셨습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먹이신 분 누구십니까? 바로와 그의 군대들을 바다 깊은 곳에 던지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버지.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세상에 썩어져가는 지엽 예배를 내려놓고 오늘 보장된 약속을 붙드십시오. 내가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하루아침에 훅 날아갈 수도 있어. 그것에 붙잡고 있으면 안 돼. 하나님께 맡기면. 그 약속을 주시면서 실행하시면서 완성시키시는 그분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빛이 들어가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이 약속은요 보장되었지만 제한적이라는 사실이에요. 보장되었지만 제한적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마 여러분 제한적이라는 말이 굉장히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시작.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약속에는 분명한 제한이 있어요. 내가 사는 날 따라. 즉 이 약속은 우리의 힘이 우리의 사는 날 동안에 있을 것이지만 우리 욕망대로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내가 강하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큰 믿음, 큰 은사,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이 그 능력, 그 믿음, 그 수많은 은사들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그것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정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수많은 은사 능력은 그날 그날 먹지 않아서 벌레가 생긴 만나와 같은 거예요. 그날 그날 먹어야 돼. 아, 제가 12살 때 새벽기도 다 15살 때 9가지 은사 다 받았잖아요. 저는 은사 잘 간증하네요. 천국 보고 온 거 간증하네요. 오늘 먹어야 돼. 아우, 어떤 사람은 상담하다 보면, 목사님 나는요, 이런 은사 받았고, 이러면서, 옛날 과거에 그런 거, 오늘 하나님 주시는 거 먹으면서 해야지. 옛날에 받은 은사 가지고 먹어간다고 하느냐. 오늘 주시는 거 받았어. 아멘. 오늘 영안이 열릴지어다. 오늘 신령한 지혜를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은사, 축복, 달란트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지 여러분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설계하고 들어가면요.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근데 강단 있으면 또 주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시작,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아멘. 너의 영혼의 그릇이 비워질 때 내가 채우리라. 아멘. 그러나 나는 필요 이상으로 주지 않을 것이다. 아멘. 필요 이상으로 주지 않을 것이다. 아멘. 내가 약할 때 그때 내가 너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그러나 나는 너에게 필요 이상의 능력을 주지 않을 것이다. 능력이라는 것은 너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을 잊지 말라. 잊지 말라. 또한 본문은요. 내가 사는 날 따라서 능력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잘 들어봐요. 즉 이 말은 이 능력이 몇 주간이나 몇 달간 계속 있을 것이 아니라 그날 그날 주어질 것이다. 오늘의 받은 은혜는 다음 주 화요일까지 간직할 수 없습니다. 간직할 수 없습니다. 오늘 받은 은혜를 수요일에도 지속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되 매일매일 매 순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구하세요. 매일매일 능력을 구하세요. 은혜를 구하세요. 성령을 구하세요. 먹을 거 구하세요. 필요한 거 구하세요.
오늘 순간순간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성도가 될지어다. 나가서 이 약속은 인생에 당할 큰 날을 위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날들은요 생각해 봅시다. 우리 인생의 일기장을 바라볼 때 아마도 대부분의 날들은 아무런 기록도 없이 조용히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날들은 우리 인생의 일기장에 아주 길고 눈물의 잉크로 쓰여진 큰 날들이 있습니다. 욥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인생 속에 큰 날은 언제였습니까? 그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소와 나귀를 잃고 불이 양과 종들을 태웠으며 낙타를 죽였습니다. 심지어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큰 바람이 불어서 그 즉시 죽는 일을 단 하루에 다 경험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욥이 경험한 이 큰 날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는 계속 선포되고 있었습니다.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라. 시작. 내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아멘. 그 은혜로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의 인생의 가장 큰 날에도 하나님 은혜는 계속 자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 실지니다. 아멘. 여러분 때때로 악한 사단은 우리 삶의 검은 먹구름을 끌고 와서 그날을 고통의 날이요 시험의 날 낙심의 날로 만들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할 것은 인생의 큰 날에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크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 삶에 내가 이전에 겪어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겪을 일을 않을 그런 큰 날을 보내신다 해도 주님께서 전에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그런 능력으로 오늘 채워주실 것임을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온 땅이 흔들려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연약해도 오늘 우리의 사는 날 동안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은 강건하게 될 겁니다. 믿음으로 아멘. 우리의 매일매일에 새로운 은혜, 새로운 능력, 새로운 성령 충만으로 기름 부어 주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능력이 임할지어다. 아멘. 믿음으로 아멘합시다. 아멘. 우리의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